2020년도 8월 30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차관성 검색,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백전백승, 대선물, 대선물, 주피 코스닥 예측 정보, 이런 채널이 나오는데요. 자, 돈 버는, 방송만 하는 채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메인 창에 나오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국민기업을 운영하게 되는가,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슨 역경을 겹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될 것이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로고가 있죠. 기업 관성이라고 이런 로고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자,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를 가는 길, 여기를 후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안내해서 이렇게 카페로 바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쭉 내리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 카페처럼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안에 나오지 않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비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으로 1조 벌기 프로젝트 이렇게 아주 나오죠. 자, 사기꾼과 사기꾼 따르는 미친놈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가지고 1부, 3부 이렇게 녹음. 제목 재밌죠? 사기꾼과, 뭐 저를 사기꾼 아니면 교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남들이 다 봤을 때이 방송 보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과 사기꾼을 따르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주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꾼과 사기꾼을 따르는 미친놈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 1부, 3부 해서 2조 프로젝트, 이렇게 지난번에 시작이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동영상을 이제 이 1조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태동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 시작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요게 곧 머지않은 세월에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비공개로 해 놨고요. 빠르면 뭐 다음 주서부터 이 자료가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요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왜 많이 되냐?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안에 하나 국정을 드나들고 구설수에 오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기존의 회원님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훗날 공개를 하자, 이렇게 비밀 프로젝트로 지금 다 비공개로 해놨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마지막 그분들한테 기회는 드려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녹음을 하고요, 2차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기회를 자료를 있습니다. 이후로 수익률은요, 자주 공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주소수에 오르고 이러면 큰 프로젝트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 동안의 진행 과정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영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